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VIP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5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앞쪽 5.5형으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오토슬라이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문콕 네,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3.54로 4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현재 3열 시트 펴져 있는 상태고요. 3열 시트 접어주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 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오토슬라이드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7,57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에는 위쪽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2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에코 모드 이용도 가능하시고 이 차량 네,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220V USB 단자 이용도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팔걸이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2열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3열 볼게요. 3열도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3열에 후석 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2열에도 후석 커튼으로 좌회선 차단 좋을 것 같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미션 쪽 먼저 살펴보시고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네, 다음 앞타이어 편마모 아주 살짝 있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살짝 있고 참고 부탁드리고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올류 카니발 7인승 리무진 VIP 보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